엄태웅 vs 성명준 9월 30일 날 MMA 룰로 결국은 이제 성사가 됐네요. 이번 달 말에 3분 2라운드를 수정해서 5분 2라운드로 바꿨다고 해요. 5분 2라운드로. 그리고 핑거 그립을 착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베이스 자체가 성명준 씨는 이제 그 유도를 베이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핑거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잡기가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볼수 있고요. 케이지도 조금 이렇게 좀 좁은 케이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명준 씨의 승을 점치고 있더라고요. 많은 네티즌들이. 그래서 이제 엄태웅이 여기서 좀 어떤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좀, 예. 외부 업체에 카메라를 맡길 거고 생방송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맡겨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그래도 지금 이들의 그 어그로가 이미 지금 그 거센 물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좀 뒤집기가 힘들죠. 예, 아마 9월 30일 날 이걸로 인터넷 떠들썩 할 거예요. 예. 여기 또 위대한 아저씨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위대한님. 예. 위대한님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인생 밑바닥 쓰레기 인생인 깡패 새끼들은 관심없습니다. 넘어가시죠. 관중은 부르지 않을 거라고. 각각 한 명에서 20명 정도의 지인들을 불러서 관중을 만들 거다. 라이브는 절대 안 된다. 경기날 녹화해서 10월 2일 오후 12시 둘이 동시에 업로드할 거라고. 이에 대해 엄태웅, 5분 2라운드로 수정했다. 케이지가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한다. 성명준은 너랑 나랑 선수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해. 그래서 5분 2라 오케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둘중한명 죽겠네. 저희 노래하는 코트 카페 회원 일동은 콧박이 엄태웅님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군요. 라이브가 좋긴 할 텐데, 라이브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 손흥민. 예, 최근에 성적이 저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의심을 깨끗하게 13분의 시간 동안 뒤집어 엎고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해리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심한 적 없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이 뜻이겠죠. 국뽕이 안 찰래 안찰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예. 감독이 좀 이상한 전술을 갖고 와갖고 손흥민이 조금 약간 고전했다라는 그런 평들도 좀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EPL 득점만 먹은 손흥민을 다른 팀원 살리고자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케인과 손흥민 위주로 팀을 짜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 저번 시즌에 손흥민, 케이, 쿨? 쿨은 누구야? 손케 쿨. 쿨피스. 조합으로 이미 입증된 조합이니까 그 조합을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쿨루셉스키가 누구예요? 몰라요. 그런 스키 전 모릅니다. 그저 손흥민만 알 뿐이죠. 예.
실시간 현지 닭대가리 새끼 반응. Let's go, Supreme's 뭔 뜻이야? Never duted sunny. 아, 경기 전에는 손흥민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랬는데 경기 후에는 믿고 있었다고. 아주 씨발 새끼네 이거 개새끼가. 어? 득점왕 하고 토트넘에서 얼마나 큰 어떤 어? 결과를 가져다 줬는데 물론 무간딸이긴 하지만 양아치 같은 새끼. 아 물론 잘하면은 어? 우리 흥이고 못하면 너그 흥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관적으로 어떤 그 어? 일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태세전환을 이렇게 우디르 마냥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족같은 행동 같아요. 예. 개새끼 이거. 이제야 웃는 소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엄청나게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진장 까였다고. 예.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월클 맞습니다. 아이 월클 맞죠. 전무후무한 선수고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 다음이 이제 저는 이제 저 에? 차범근, 에. 차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박지성. 예. 그 차범근 벌스데이 미나 오열 중. 차붐은 지금 뭐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데 가도 돌아다녀도 영웅 행세 받아요. 월클입니까? 응? 영웅 행세 받아요. 시장 같은 데 돌아다녀도 어? 차붐 아니냐고. 어? 지금 가도 그럴 정도인데. 그땐 어땠겠냐고. 예? 아, 프랑크푸르트. 예. 도르트문트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전무후무한 아시아 축구 선수 원탑은 현재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미스터 손 소니. 그 다음이 이제 차붐. 그 다음이 이제 지송파. 예. 지송빠레죠. 예. 반박시 추갈못이고요. 손차박이 정배지. 맞지? 여기가 윤태훈의 나라입니까? 올리버 칸. 인스타그램에 골프장 글 많이 올리는 20대 여자들 특징. 요즘 이 인스타그램에 저 20대들이 골프 치는 사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진 찍으러 가는 거래요. 골프는 칠 줄 모르고 관심 1도 없으면서 이 유행처럼 번지니까 뒤처지기 싫고 저게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참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이제 그 허영심이라고 할까요? 요즘 골프장에 젊은 여자들이 옷을 세 벌씩 가져온다고. 중간중간 옷 갈아입는데 인스타그램에 첫 번째 옷을 올리고 며칠 뒤엔 두 번째 옷, 며칠 뒤엔 세 번째 옷으로 이렇게 올려서 한 번 오고 세 번 온 척 한다고. 지방 사는 여자들은 서울 와서 파인다이닝 오면 중간에 명품 쇼핑백에 담아온 옷으로 갈아입고 역시나 사진은 나눠서 올린다고. 결국 남는 건
낮은 뿐인 건 맞지만 이건 좀 그쵸? 알바노. 아 그리고 수리남에 나왔던 그 황정민 아저씨가 그 역할 맡았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죽 알고 보니까 죽었다던데. 죽은 지 한참 됐대. 2016년에 죽었대. 예. 실제 수리남 마약광 교도소에서 사망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을 잡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3명이었대. 민간인 3명이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적의 이 여행객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었대. 이 사람의 이제 그 마약 뭐 운송 수단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의 영화가 또 있어. 전도연 주연의 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맞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 때문에. 근데 결국은 초라하게 교도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016년에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었고 그런 피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개새끼죠. 예. 극한 직업 모텔 청소 알바. 야. 아주 개 지랄을 해놓고 나갔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랑 수리남 야구의 홈플레이트 의미 같네. 근데 안 치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리만 더럽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구리만 안 더럽히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미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게 남기 때문에 물품 파손이나 친구류를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많은 친구류 예, 어떤 그 오염을 가지고 오는 게 이제 여자분들 생리하는 거. 예. 그게 가장 크대요. 상관 없지 저건. 친구류도 상관 없다고? 오염시켜도? 빨잖아요. 그 다 빨긴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좀 나는 펜션보다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좋은 거 같기도 해. 왜냐면 펜션 가갖고 그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 은근히 돈도 비싸지 지키라는 것도 존나게 많아. 거기 재활용하고 뭐하고 해먹은 거 다 이렇게 치워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주인이랑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불편한 것들이 또 있고 또 불 피워주는데 돈 들지. 차라리 나가서 그냥 맛집에서 그냥 시원하게 뭐 술 먹고 뭐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 가까운데 걸어가갖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숙소 와가지고 그냥 그러고 자빠야 자는 게 최고 아닌가? 나는 이제 펜션이라는 게 뭐 솔직히 모르겠어.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뭐 고기 장보고 뭐하고 하는 데만 뭐 14만원에서 18만원 많게는 2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고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또 뭐 번개 뭐 불 피워달라 그래야 돼. 불 피우고 바베큐 값이랑 이런 거 따로따로 또 받잖아. 거기다가 또 저 어? 추가로 받는 비용이 한두 푼이야. 근데 또 막 모기 향 같은 거 막 피워달라 그러면 막 이제 막 어? 모기 향 피워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냥 사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 같아. 또 고기 남는 대로 이렇게 다 치워야 되고 술 취하고 좀 약간 새벽에 피곤해 죽겠는데 그 새벽에 검은 봉다리 들고 막 이거 먹은 것들 갖다가 다 재활용할 것도 다 분리수거하고 뭐하고 음식물대로 담아가지고 아우 씨발 정말. 또 워낙 또 성수기에 또 가고 그러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데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냄새 존나 나요. 예, 바퀴벌레 막 드글드글하고 막 예? 파리 날리고 어? 막 구역질 존나 하면서 그거 갖다 막 이런 거 버려야 되고 그게 모든 게 다 고생인데 난 펜션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친 있는 랄프는 펜션 쪽일 걸. 랄프는 어디 생각해? 펜션 귀찮죠. 그지, 귀찮지. 펜션은 그냥 낭만 하나 뜨면 가는 거예요. 그래, 낭만 하나만 보고 가는 거라니까 진짜로. 근데 가끔씩 가면 괜찮고. 아, 난 저번에 치우고 나오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 땀 뻘뻘 흘리면서 바이크 타고 가서 더 힘들어서 씨발 땀으로 젖었어 그냥. 누구랑 갔냐고? 아니 그때 방송했잖아. 그 강릉 가갖고 그때 그 소민가? 어 글마랑 글마랑 거기 저기 그 펜션이었어. 그거 다 치워주고 갔어. 어 쓰레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수거하고 싹 다 치우고 나왔어. 존나 힘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바이크 또 타고 그러고 와 씨발 개 힘들었어. 그 복층 펜션 맞아 맞아. 이 정도는 사실 뭐 약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러 어질러 놓으라고 만든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놔도 상관은 없다. 지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죠? 네. 금방 치워 이 정도면. 미친 새끼들 막 와가지고 막 오줌 갈겨놓고 막 이 지랄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 콘돔 같은 것들도 좀 쓰레기통에 좀 쳐넣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벌려놓고 나가는 것들은 진짜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예. 모텔 청소 알바 3개월 했었는데 재밌는 일들이 많았다. 썰 좀 풀어봐. 당시에 시급 만 원이었어. 저 사진은 그냥 평범한 정도야. 저거보다 심한 방이 엄청 많아. 내가 했던 곳은 러브모텔 같은 거여서 가구랑 리얼돌 빌려주는 곳이었음. 아 기구. 기구랑 리얼돌 빌려주는 곳이었음. 여기까지 점점점. 남이 썼던 큰돈 치울 때 자괴감 주어 때든.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모텔 가서 쓰면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커피포트예요. 예. 네. 모텔에 가서 이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이 모두 이용하는 모텔. 여기에 어떤 또라이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실제로 전기코트를 물 끓이는 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양말이나 팬티를 넣고 빨거나 전기코트 자체에서 라면을 넣어 끓여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기관에 중급 이상 호텔 6곳에 전기코트를 가져가서 검사하니 6개 모두 내부에서 실밥이 나오고 서로 다른 섬유 조직 여러 개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물을 팔팔 끓이니까 저절로 소독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전기포트로 끓인다고 해서 절대 모든 세균이 죽지 않습니다. 전기포트로 끓이는 온도와 시간으로는 단지 활동성 세균류가 사망하는 것뿐이고 고압 상태에서 장시간 존 포장까지 모두 죽여야 멸균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척제로 포트 내부를 세척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양말과 팬티에서 나온 섬유 조직이 사라지지도 않죠. 한마디로 전기포트는 여전히 더러운 범... 이거 진짜 유사 인류 새끼들 아니에요? 아니 지 양말이랑 빤스랑 저기다 놓고 끓여갖고 그거 딱 쭉 짜갖고 또 저기서 이렇게 말리고 이건 씨발 뭐 거의 노숙자들이나 할 짓거리를 저기서 한다니까. 어? 라면 처먹으려고 저기다가 그냥 넣고 끓이고. 와 진짜 개꿀린다. 그래서 절대로 모텔 같은 데 가서는 숙박시설 가갖고는 커피포트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감귤이라든지 정체모를 음료수들 뭐 레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그만 그 모텔 납품용 그 음료수들도 휴지를 뽑아갖고 앞에 주둥이 보면 슥 닦아봐요. 꺼멓게 묻어있어요. 예 그런 현실이야. 그러니까 모텔 갈 때는 절대적으로다가 예 그런 좀 위생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모텔 너무 비싸요. 인천이 모텔 값이 존나게 싸더라고. 아무리 주말에 하지만 숙박비가 어떻게 9만원이야? 강남이야 뭐야? 정떨어지네 진짜. 인천 존나 싸거든요. 모텔이 되게 많아서 그런가? 어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제일 싼게 9만원이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모텔의 천국이 인천인 거야. 인천은 진짜 싸요. 싼데 시설도 좋아. 웬만하면 2컴에다가 4만원, 4만5천원, 5만원, 6만원, 7만원짜리 이상부터 가면 이제 거기서도 완전히 프리미엄이죠. 바닥 대리석으로 돼 있고 막 이런데. 예. 대구는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넘어갑시다. AK-47 70년 된 이 총이 세계 1위 유지 비결은? 샤워기도 더러워 똥꼬 밀착해서 쉬는데. AK-47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얘가 내구성이 기가 막히대요. 그리고 한 발 한 발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예. 맞아, AK-47. 다음. 이게 그 클라이밍인가 그건가요? 미쳤다, 미쳤다. 와, 뛰어서 그냥 올라가 버리네. 인간 원숭이가 따로 없네. 이 사람들 근력 장난 아니던데? 손가락 중지랑 검지만으로 자기 그 체중을 100% 버텨요. 거기다가 이걸로 그냥 한 손으로 팍 이렇게 이걸로 끌어당겨갖고 그냥 턱걸이 해버리는 사람들이야. 예. 손가락 힘 자체가 대단한 거죠. 예. 그 중지와 약지는 어떻겠어요? 클라이밍 하는 남자 만나보신 분 계세요? 여성분들? 왜 여성분들 클라이밍 하는 남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그냥 흐뭇하게 웃으세요? 예? 적당히 좀 하세요. 예. 강호동 아저씨가 담배를 끊었다고. 지금 부산으로 공연 갔었는데 서울로 가는 고통편이 다 끊겼어. 핑클 차를 얻어 타갖고 서울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핑클 차를 얻어 타고 창문 열고 자연스럽게 담배도 빌게 이러고 담배 딱 필라 그러는데 담배 까! 이랬대. 그런 고음을 처음 느껴봐서 극강의 공포가 왔고. 아, 확실히 핑클이 엄청 기가 셌나봐. 멤버 하나하나. 에. 바로 금연 때렸다고. 옥주현 씨는 그거 잘 해결됐나요? 뮤지컬계에서 왕따 당하고 그랬다던데. 알고 보니까 옥주현 씨 잘못이 아니더만. 그죠? 그저 실력으로 커버했다던데? 판 뒤집혔대요. 그죠? 어딘가 이렇게 딱 고이고 나면은 사람 한 명을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런 문화가 있나봐. 예. 레베카 부르는 거 보니까 뭐 장난 없더만. 정치의 희생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진지하게 인생 족바 같다. 길에서 아이폰을 주워서 팔다가 걸려서 고소먹게 생겼다. 합의금 200을 달라는 미친년이 족가하고 형사랑 그냥 전화 무시하는 중. 인실조수를 온몸으로 느낄 예정. 합의금 200. 야, 길에서 폰 주워가지고 갖다 파는 짓거리 참 쓰레기 새끼네. 200은 좀이 아니라 200만원 달라고 해도 줘야지. 범죄 전과 생기기 싫으면. 저게 아마 그거 아닌가요? 점령물 횡령 이탈죄? 유실물?
점령 횡령 이탈 무실죄 그건가요? 네. 점유율 어 점유율 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예. 아이브가 사재기 의혹이라고. 근데 이제 사재기는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팬가입 감사합니다. 지금 막 떠가지고 막 이거 대세래 해가지고 막 들어보면 나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모두한테 그러니까 유명한 걸로 유명한 그런 곡들 바이럴로 갑자기 역주행을 하고 어딘지 원인을 찾을 수 없고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런 바이럴들 에? 많지 않나요 요즘? 워낙에나? 근데 아이브가 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출처가 탈독수용소 이 미친년이네. 도라이년. 연예계 특히 아이돌들 가심만 쫓아댕기면서 약간 좀 그런 수요층만 있는 이 탈독수용소 개같은년. 목소리 변주나 좀 빼지. 2년 날조 지리잖아요. 예. 넘어갑시다. UFO 얘기로 존경했는데 점유율 이런 비행신 그런 얘기로 전 저기 존경까지. 10cm 지금 완전 유부남인데 20대 여자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예. 네. 권정열? 완전 설렌대요. 끼 엄청 부린대요. 공연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이 엄청 설레한대요. 네. 스타일이 좋아서 와 인스티즈 여성 그 저 여초 사이트 여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또 1등 당첨되신 분이 글 올렸네요. 19억? 아이고 인생 피셨네. 존나게 부럽네요. 아이 부럽네요. 19억. 근데 뭐 또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한 뭐 한 11억 정도 남을라나요? 지인들이랑 가족한테 말 못했대. 수령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아무튼 주작임.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누구한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예, 왜냐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목격자가 생기는 거지. 내 약점이 되는 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되지. 저는 솔직히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대포통장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쑤셔 박아놓을 것 같아요. 예. 부모한테도 난 얘기 안 해. 절대. 부모도 인간이야. 부모이기 전에 인간이야. 난 대포통장 하나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 박아놓을 것 같아. 대포통장 불법이라고? 불법 할래. 그래도 난 대포통장 할래.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예, 여기저기 만천하에 전하십시오. 코트라는 사람은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대포통장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 넣어놓겠다고 했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예. 형은 로또 가진 금액보다 재산이 더 많잖아. 개소리죠. 절대로. 예. 다 뿌리세요. 예. 여기저기 다 뿌리세요. BBC에 제보하시고. 논란시키세요. 예. 말 실수 아니죠. 저는 대포통장에다가 할 겁니다. 예. 그 누구도 모르게, 나만 알게. 하지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 하지만 제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 제가 로또가 당첨되면 안 되겠죠? 고로 로또 당첨될 일도 없고 로또를 사지도 않겠습니다. 끝. 네. 괜히 얘기했다. 제보할게요. 네, 제보하세요. 전 땅땅치킨에 제보할게요, 님. 저를 WW에 제보한다고 님을 제보할게요. 당첨되면 라그한테는 말하나요? 있어 아저씨가 얘기했네요. 결국은 애플페이가 나온다는 거네요. 삼성 좆됐네요. 어떡합니까? 애플 관계자가 얘기해줬나봐요. 삼성 좆됐네 이거. 아, 나 진짜 나 아이폰 살까 그냥? 아이폰 14 아직도 저 C타입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직. 아직 아니야? 네. 이 새끼들은 저 C타입 왜 이렇게 안 쓰는 거야? 액세서리 장사로 야무지게 벌어졌으니까 15까지 난 존버할랜다. 오랜만에 아이폰 쓰겠네. 원래 아이폰 3부터 시작했는데 4S까지 쓰다가 진짜 병신 같아갖고 아이폰에서 이제 바꿔버렸지. 그때부터 이제 노트4를 쓰기 시작하면서 신세계를 맛봤지. 안드로이드의 맛을. 전세계적으로 테러당하는 트와이스 다현 인스타라고. 다현이 왜 인스타 테러를 당하죠? 딱 봐도 그냥 이거 저기 뭐야 그 저 동남아시아 애들 하는 짓거리 같은데? 에. 무식한 새끼들. 미개한 일이 또 일어났군요. 이 병신같은 팬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 존나 성숙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네. 블랙핑크의 라리사라는 곡이 있어요. 유튜브 광고로 나왔어요. 유튜브를 틀었는데 그래가지고 5초 광고 건너뛰기 있잖아요. 그 5초 딱 나오고 나서 광고 건너뛰기 그거를 눌렀대요. 그것 때문에 블랙핑크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댓글 테러한 거예요. 한심한 새끼들. 유일하게 트와이스 새가 강한 일본에선 다현을 변호해줬다고. 결국 사과 엔딩. 걔네 자꾸 그런 것도 만들어내잖아. 블랙핑크 그 멤버들 내에서 분열 있다고. 그거 저기 뭐야 리사만 왕따 당하고 있다면서. 리사 뭐든지 리사 중심으로 뭐든지 리사 중심으로 이렇게 자료를 막 옮기고 날조하고 그러더만. 무식한 새끼들. 배우 오유나
지금 한 50 되셨나요? 47 정도 되셨을라나? 솜땀 펀치 마련노. 솜땀 펀치. 아, 43이군요. 예. 43이구나. 오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미씨의 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결혼 아직 안 하셨나? 이미지의 정석이다라는 거지. 뭘 또 내가 오윤아 씨한테 무슨 뭐 성희롱을 했어요? 뭘 했어요? 왜 자꾸 그 뭐 도덕적으로 어떻게든지 뭐 올감해가지고 사람 한 명 나락 보내려고 개발악을 하세요? 병신 새끼들아. 참나 씨발 말을 못 하겠네. 아무튼 그래요. 오윤아, 왈 친한 동생이 하는 펍에 나와서 친한 언니가 함께 갔다. 어떤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게 누가 봐도 어려 보였는데 나한테 와서 연예인이시냐고 물어보는 거라서 캐나다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고. 그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연예인이신가요? 저 나이가 43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놀래더라고. 자기 나이는 96년생이라고. 그래서 연하라면은 당연히 만날 생각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난 연상도 좋고 연하도 좋다. 근데 연하가 더 좋다. 나이차가 심해도 괜찮느냐? 20살 차이가 나도 난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남자 입장에선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발언 남자 노총각 배우나 아니면 이혼한 남자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회가 발칵 뒤집어질 텐데. 그죠? 오윤아 씨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이런 발언을 남자 배우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안 돼. 왜일까? 뭐긴 뭐야. 족같은 족뚱땡이 씨발 년들 때문이지. 어? 오양장육 같은 년들. 병신 스포츠머리 해가지고 개새끼들 그냥, 어? 관자놀이 여드름 농사 짓는 새끼들 있잖아. 남자 바지가랑이 근처도 못 가본 씨발 년들. 그 씨발 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어? 존나 아이러니하지 않냐? 남자 배우가 이런 발언하려고 그러면 소속사에서 입막음 시킬걸? 어우 속 시원해. 기웃. 싸거지 없는 년들. 이미 우리나라는 페미에 먹혔어. 왜 그런 줄 알아? 니들 때문이야. 진짜로 니들 때문이야. 넘어갑시다. 그냥 한 말이야. 예. 그냥 한 말이야. 아직도 변기 커버 물 안 닦고 내리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시글. 이게 뭡니까? 변기가 폭발하나요? 아, 촬영한 거구나. 대변 소변 형님 있었을 때 우리가 뭉쳤다면 대변 소변 보고 나서 이거 안내 이거 물 내리고 나서 얼마나 튀는지에 대한 거구나. 이 정도로 튄다고? 존나 비약이 심한데? 박테리아 등 세균이 가득한 에어로졸은 최대 1m 80cm가 넘게 퍼져나간다고. 화장실에 있는 수거 바로 세수해준다고? 바로 먹어줄게.
특수 카메라 촬영이라는데 똥, 오줌, 세균 다 섞인 미세 물방울이 사람 키만큼 튀어오른대. 입 벌려줄게. 바로 변기에 대가리 쳐박고 내려줄게. 아, 저희 방송 보시는 이제 콧박이분들 이제 좀 약간 오히려 좋아. 이런 좀 밈? 이런 거, 약간 청개구리 화법? 이런 거에 다들 중독되셔가지고, 급이 급팬이라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뭐, 곱창 이런 것 때문이죠. 곱창에 똥 끼어 있는 거 막 그런 거 자료 보여주면서, 곱창 이렇게나 더럽다. 아, 그래? 오히려 좋아. 더 먹어줄게. 똥찌꺼기 빨아줄게. 이 지랄 했는데. 그게 웃겨갖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밈이 됐어요. 저희 방에 어떤, 저희 방송에 어떤 밈이 됐습니다. 예. 마라탕 더럽다고? 진짜? 더 시켜 먹어줄게. 예. 변기통에 대가리 쳐박고 내줄게. 아이고. 바로 해줄게. 일본 아빠 딸 컨셉 사진. 오. 아버지께서 수염 모량이 참 좋으시네. 젊었을 때 잘생기셨겠네. 트월킹하네. 현대, 삼성 기업 오너들의 회자되는 어록 모음. 이건희,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멋있다.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다. 나와도 반갑지 않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크으. 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이봐, 해봤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거는 일배충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호남 출신 사람은 뽑지도 말며 뽑더라도 절대 요직에 앉히지 말라. 에이, 이렇게 지역 비하를 심하게 한 사람이었다고? 삼성 오너가? 삼성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이? 불알 듯. 불알 듯, 진짜.
거봐, 이 재벌이 혼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병철의 아들, 손자, 사돈이 전라도고 전라도 출신이고 그러네. 날조네 날조. 아 근데 진짜 난 솔직히 그 베지테리언이니 뭐니 이 저 채소 고집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비건들. 이 비건들 난 좀 개인적으로 좀 참 살기 좀,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좀 그건가? 내가 좀 그 너무 무식한 건가? 너무 좀 빡빡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아니 군대 갔으면 그냥 남들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으면 되지. 여기서 나는 아우 씨발.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하 글쎄 뭐 이런 것까지. 고기는 동물의 사체라고 생각한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다. 채식을 포기할 생각은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그는 채식은 취미 기호가 아닌 신념과 철학의 문제라서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야채는 식물의 사체 아닙니까? 선택적 사체. 꼬우면 취사병한테 돈 주고 먹으라 해야 될 듯. 사흘 굶으면 날고기도 먹을 듯.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꺾거나 베어낼 시 고유 진동이 있다는 걸 찾아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식물이 가만히 있지만 베어지면은 아이 아이 식물의 사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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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거야. 미세하게 고유 진동이 있대잖아. 이 외에도 식물은 기분 좋을 때, 짜증이 날 때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식물은 뿌리를 통해 강한 네트워크 이미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식물과 동물은 같은 생명이다 라는 게 이제 과학적인 결과인데 이거 뭐 비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에? 이거 비건들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비건들은? 닥치라 그런다고? 앞으로 식물학대 법 생기겠노. 자기 이제 뭐 기호인 거고 그런 거니까 자기 신념인 거니까 그래요 뭐. 그래서 맛있었구나. 그죠? 아. 이게 뭔 내용이야? 아, 씨발 안 봐. 헤어 갤러리 최신 근황. 여자애들이 나보고 기분 나쁘게 생겼대. 뭐가 문제? 눈이 존나 무서운데요? 눈썹도 그렇고 뭔가? 기괴한 느낌 드는데? 머리 시발이네. 만원짜리 커트 있길래 앞머리 더듬이 생김. 살다 살다 사슴벌레 컷은 처음 보노. 머리 때문에 죽고 싶다. 왜 이러는 거냐. 선풍기 꾸지거라. 아 나 버섯 대가리인데 이거 어떻게 없애냐. 놀랍게도 다운펌한 거임. 이게 요즘 유행하는 컷이냐. 좋된 거 같은데.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나무냐. 우와! 우와! 그녀의 유일한 취미래, 은밀한 취미래. 와. 개쩌노. 산악회에서 불륜이 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제 청라 사는데 청라 옆에도 강화도거든요. 강화도에 모텔이 존나 많아요. 그래서 나 바이크 타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발리를 가는데, 아 왜 이렇게 모텔이 많지? 여기에 이렇게 자고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 서울이랑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강화도에서 왜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또 불륜의 성지라고 합니다. 이런 곳들이 몇 곳 있어요. 대부도, 강화도 이런데. 근데 이 중년의 남녀들이 왜 불륜을 저지르는가? 마음이 맞으면 숙박 없어 가는 거죠. 산에 갔다 돌아오는 동안에, 아유 저도 남편 있죠. 도덕적으로 나쁜 건 저도 아는데. 집에서 사랑 못 받고 이런 것을 나와서 많이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옆에 계신 이 아저씨가 인상이 좋으니까 오늘 모텔 가갖고 한 사발이 야무지게 해야죠. 아우 그만 찍으셔. 예, 모텔 가야 되니까. 예. 국립공원 내 짝퉁 부부 등산 위장 야스 금지. 야. 아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성욕이 얼마나 넘쳐나길래 어? 야. 산악회 불륜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추석이었잖아. 추석이었는데 추석도 와이프가 혼자서 외갓댁 간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추석 때 숙박업소가 완전 성수기래. 예. 옛 애인, 옛 친구, 동창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연락 안 되고 그런 거 뭐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호텔 모텔 사장. 예. 개고기 맛을 알아보는 표범 이거만 볼까요? 와. 담장 넘어오네. 아이고야 물고 가네. 아이고 사람이랑 표범이랑 싸워갖고 사람이 이긴 경우에 헤드락 걸어갖고 운 좋게 살아남았대요. 인도 사람이었나? 표범이 근데 좀 증네. 헤드락으로. 근데 저건 되게 작은 애지. 새끼일 듯? 성체랑 싸우면은 죽죠. 발 한 방에 그냥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데. 예. 그래도 고릴라한테는 완전 쪽도 못 쓰죠. 표범이. 예.
곰새끼 봐라. 산에 먹을 거 없으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바다의 일진 범고래의 악취미. 이 새끼들은 진짜 양아치래요. 깡패 새끼들이 따로 없대요. 예, 할 짓거리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저기 바다 거북이다 해가지고 주둥이로 막 돌려가지고 물 위로 막 던져가지고 진로 방해하고 가지고 논대잖아. 거북이로 드립을 치고 가오리 지나가고 있는데 에이 꺼져 이 새끼 턱 쳐갖고 공중으로 띄우거나 아니면 저기 기절시키고 가오리 죽는 거죠. 그 물개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물개 퍽 쳐버리고 지나가고 물개 뺑소니. 상어 있으면 상어 이렇게 배돼지 쪽에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간 빼먹고. 상어 간이 맛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어 버리고. 얘네 되게 똑똑하대요. 그리고 또 물개로 물로켓 쏘기. 물개 있으면 그냥 이발. 아 이 새끼도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네. 개 새끼들이네 진짜. 아니 너무 높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씨발. 헐. 그리고 물개 한 마리가 이렇게 저기 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빙판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알고 야야 일라봐 일라봐 해가지고 다 파도치게 만들어갖고 끌어내리는 거지. 물개 지옥체험.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예, 잡아먹히는 거죠. 예. 범고래 악질 새끼들이죠. 게다가 얘네들은 마약도 하잖아요. 보거 독이 얘네들한테는 환각제 같은 역할을 한대요. 양아치들이네. 예. 그래가지고 보거 잡아다가 보거 독 쑥 빼먹는데 담배 피듯이 쭉 독 복 빨아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환각 상태에 취해가지고 막 펭귄 강간하고 그러고 다닌대요. 예. 악질 새끼들. 근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건들지 않는 개체가 인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유전자에 이제 심어져 있는 거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예. 걸리면 뒤진다는 걸 아니까. 절대 안 건든대, 인간은. 건들면 뒤진다는 걸 아니까.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야, 얘네들이. 최연석 셰프 딸 최연수. 인터넷에서 이게 알려지고 나서 엄청 인기 많았었죠. 예. 좀 글래머다 뭐 이런 말로. 이 사진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최연석 딸. 처음에 유명해지게 된 짤이 바로 이 짤이죠. 예, 요때 어렸을 때. 지금 연기하고 있나봐요. 예.
CF님 딸이 있으시더라고. 죽여버린다. 방송이니까 죽여버린다 선에서 끝나지. 솔직하게 말해서 개 쌍욕 나왔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많이들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다가 보낸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예, 족같을 것 같아 진짜. 막 장인어른 장인어른 하면서 약간 좀 그 조리 돌리듯이 약간 그런 드립을 치면은 최현석 아저씨 입장에서 족같죠. 예, 찐텐 나오지. 그치, 딸 잘 키웠는데 누구한테 보내겠어. 설민석 아저씨 복귀하는구나.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설민석 이제 복귀한다고 하시네요. 유튜브인가? 이렇게 짧은 자숙에, 그러니까 난 배운 사람들의 이런 그 저 자숙 잡 이런 그 써놓은 반성문 이런 거 보면 참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배운 사람들이 쓴 건 좀 다르거든. 사과문 같은 게 이렇게 짧은 자숙의 기간으로 제 가오가 쉽게 씻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지금도 열심히 연구 중이신 학자, 교육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민석. 강의력이 워낙에나 십상타치였고 또 이게 굉장히 흡인력 있는 그런 이 강의가 TV에서도 우리가 관심도 없는 역사에 굉장히 한 발짝 더 이렇게 더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난 사실 뭐 크게 어떤 적이 없어요. 설씨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력이 있다. 그 능력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지 않으니 크게 밉진 않더라. 제 말이. 예. 아, 근데 역사 왜곡을 좀 했어요? 아하. 중고나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스타벅스 10만원에 판매하시나요? 총 10만원권 한 장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구매 원합니다. 바코드로 거래를 하는데. 아, 이미 쓴 바코드 갖다가 거래해가지고 이미 사용하셨네요. 신고합니다. 아, 당하는 사람들만 당한다는. 아이고. 바코드가 원래 위에 부분 조금만 나와도 이게 된다고요? 아, 진짜요? 아하. 이런 식으로 여기만 나와도. 헐. 엄청 사기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아, 순수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보냈다가 사기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거래해야 돼? 어떻게 거래해야 사기를 안 당해? 먼저 돈을 입금받는다고? 그러면 돈 입금해주면은 바로 런치면은 또 그것도 역으로 사기가 될 수 있잖아. 아니 무슨 뭘 믿고 선입금을 해주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아 진짜? 팔지마.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아 그래?
믿음의 영역이구나. 야, 난 이게 뭐 상품권 내 돈 내고 사 먹으면 되지. 저거 거지 새끼들만 쓰는 거 아니고? 아니 난 상품권 같은 거 중고 거래를 못 해. 기본적으로 선입금을 깔고 간 중고 거래는 고거래는 현금은 찾을 수가 있죠. 아, 그래? 나 신세계 상품권 있지 않아? 저희 그 아무소 받은 거 10만 원인가 있을 거예요. 아, 그거 줬다. 들었어요, 어머니? 어. 잘하셨어요. 나 그거 우리 엄마 줬다. 정말 잘하셨어요. 어차피 있어도 안 쓰잖아요, 저희. 어, 맞지, 맞지. 팔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 여기서 팔라 그랬어, 방송에서. 얼마예요? 딱 10만 원짜리니까 9만 5천에 팔라 그랬지? 창조 경제야? 예. 어. 별풍선 50개를 위해서. 클럽에서 걸그룹 댄스 추는 남자들? 이거 게이 클럽이라네요? 게이 클럽? 예. 우리 게이들이 이용하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남자들은 이제, 이 남자들은 이제 그냥 그런 걸그룹 춤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이제 좀 흐뭇하고 보기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우리 게이들은 저걸 보고 내가 막 추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아니 저는 완전 상남자라서 저 걸그룹 댄스 이런 거는 진짜 관심도 없고, 전 배그 그 이모션? 예? 이모지? 뭐 이런 거 막 허리 막 남자 캐릭터인데 빵댕이 흔들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저는 그거 등록도 안 해놓거든요. 저는 그것도 빼버려요. 예. 진짜로 전 상남자라서 제 배그 캐릭터도 막 수염 덥수룩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만 고르는 스타일인데, 저 게이들은 좀 저런 게 좋은가 보네. 아, 솜사탕 그게 뭐 걸그룹이야. 그럼 이제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지. 솜사탕도 남자답게 쳤잖아요. 야, 새로운 세계네. 이태원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 정도까지 봅시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소니 골 본 사람? 저요. 세 골 넣었더만요. 기가 막히게 넣었던데요. 특히 첫 번째 골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도는 그 중거리 슛 아닙니까?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압감이 컸을 텐데, 그죠? 그거를 그렇게 세 골을 13분 만에 그렇게 연속으로 때려 넣은 거 보면은 울분이 있었겠죠. 예. 감독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손흥민이랑 케인을 잘 썼어야 되는데 뭔가 족같은 전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케인이랑 손흥민 위주로 전술 짠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골 세레모니가 더 많은 골잔치가 이어지겠죠. 예. 아쉬워요. 좀 더 빅클럽에 가가지고 진짜 역사를 써야 되는데 얼마 남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무간딸이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우디컵 무시하냐고요? 토트넘 계약 끝나면 전성기 지난 키우키우. 그래도
전무후무한 아시아 동아시아 원탑 축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야구만 남으면 돼. 야구만 남으면 돼. 오타니 같은 그런 선수만 나와주면은 여한이 없겠다. 진짜로다가.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동아시아는 절대 싸움으로 서양이랑 그쪽을 이길 수가 없어. 슬라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절대 못 이겨. 인정? 넘사야. 넘사. 아, 위대한 아저씨는 길거리 파이터죠. 솔직히 뭐 육각 케이지에서 진짜 리얼 저 선수랑 붙으면은 그냥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쇼츠 올린다고요? 올리세요. 아니 위대한 님이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정말 뭐 개새끼 저거 먹어 개새끼 에? 네 인천 살자 네 1단에서 6단까지 넣고 부산 온나 개새끼야 이렇게 하겠냐?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좋아.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딱 봐도 민간인처럼 보이는데 맞지? 너 자꾸 뭐 이렇게 위대한 아저씨랑 나랑 뭐 그런 거 저기 하지 마세요. 예. 아이 맛있다. 맛있어. 자도 맛있어. 자도 맛있어. 자도 맛있다. 자두예요. 맨날 잘 모르는 사람 보고 아저씨라고 부른다고? 그거요? 그냥 아저씨 좀 뭐예요? 아저씨를 아저씨라 그러지 뭐라 그래? 아는 사람은 뭐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겠지만 모르는 게 아저씨지. 아. 에? 내가 말할 때 졸라 뇌생남 같이 말해요? 안경의 효과인가? 안 돼, 썩은 남. 대아이엠이 고교에 야구 씹어먹던 사람인데 깡패 논란 터져서 야구 접었죠. 아버지가 뭐 조폭 두목이었다 그러던데? 쉽지 않았겠지. 꼭 친구의 유호성이 생각나네. 아버지 뭐 하시나? 깡패들이 깡패 개새끼 니 잘 걸렸다 개새끼야 니는 어디서 누가 자랑했습니까? 영화 친구 명작이었는데 아 씨발 존나 떨다 이거. 아 자도 거지같이 사왔어.
좀 더 후숙시킬 필요가 있겠다. 아, 존나시네. 코티 형, 저는 여자라는 성별이 인지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개 목줄도 그렇고 차 운전도 그렇고 어리버리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생명체 같아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여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뭔가 좀 남자의 분야가 있고 여자는 여자의 분야가 또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 거, 육아라든지 어떤 그런 섬세함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면 더 우수하고 뭐 더 열등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우등 열등 이런 걸 나눌 수가 없다 이거지. 그렇지. 모성애는 절대 남자한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부성애와 모성애는 또 다르고 각자 이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그게 이제 그 다른 거죠. 예. 모성애 노르라고? 근데요, 우리가 근데 애초에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빚어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여자를 보고 막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끔 만들어놔서 그런지 저는 여자가 정말 좋습니다. 예, 여자가 너무 좋아요. 예, 저 여자가 좋습니다. 애초에 그냥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 됐다 이거지.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조금 다른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은 거라서 저는 일단 이렇게 믿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게이는 게이들끼리의 뭔가 그런 게 있다던데. 그렇게 아예 태어났다라고 뭐 생각한다던데. 모르겠어. 난 남자 살결만 그냥 스쳐도 소름이 돋는 사람이라서. 예. 개인은 왜 그러는 거냐고? 몰라. 근데 나는 솔직히 나한테만 피해 안 주면 나는 뭐 상관없고 존중하는데. 나는 그 동성애자들 뭐 이렇게 혐오하거나 호모포비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뭔가 잘생긴 게이들을 보면은 뭔가 흐뭇해요. 왜냐? 뭔가 경쟁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예. 알파메일끼리 게이야. 그러면은 아, 조금이라도. 예. 0.0000001%라도 가능성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현실은 잘생긴 게이가 없다고? 뭔 개소리야. 잘생긴 것도 다 게인. 잘생긴 사람들 중에서 게이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 예, 주변에 게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우 씨발 막 나 똥꼬 따이는 거 아니야? 어우 막 똥꼬 힘주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게이들 입장에서는 병신 취급해요. 나도 눈이 있는데 왜 너 같은 새끼 좋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잘생기고 키 큰 외모를 가진 몸 좋고 그런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게이들도 좋아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타겟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 인기 없으면 남자한테도 인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예. 게이들의 세계에서는 예, 관심 받기예요.